3위, 2위 팀은 강했습니다. 그래도 이제 따라갔는데 안 되네요. 안 되네요. 아, 정은이가 나를 위닝샷이라 때려도 약간 실력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, 다 받더라고요. 네. 왜냐면 나는 원래 좀 이게 뭐 자신이 약한 거고 포티러브베 예, 우리 테니스대 1위 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네가 내가 나. 아, 예, 우리 1위 팀인데 우리 대회에 좀 쟁쟁하신 선출들도 많이 나왔는데 선출들이 일단 3위권 안에서 다 떨어졌어요. 이걸 보면서 난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선출이 있어도 한 명이 못하면 안 된다. 빼자는 게 나뿐만이 아니구나. 나는 내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다른 팀들도 선출이 아무리 있어도 한 명이 못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.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위로를 좀 삼으면서 자 이번에 1위를 했는데 자기소개랑 뭐 구력이랑 예,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서울 살고 운동은 인천에서 하고 있는 39살 김경진이라고 합니다. 구력은 이제 동아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9년으로 써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19년 그랬는데 중간에 좀 이제 공부한다고 많이 공백기가 좀 있어가지고 예, 그래도 이번에 운 좋게 동생이랑 나와서 우승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강호텔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지라고 하고요. 테니스를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학교에 있는 테니스부에서 같이 겸용을 해서 배웠었고 지금 이제 다 커서 1년 지금 주 4회씩 막 치면서 이렇게 계속 지금 연습 중에 있습니다. 그럼 집안 자체가 테니스 집안이군요, 약간. 네. 네 아버지, 아버님이 다 구력 30년, 40년 되셔가지고. 그러니까 좀 쉽게 접할 수 있었던. 네. 대회 수준이랑 막 이런 거 좀 어땠습니까? 진짜 어렵게 네. 다리에 지갑하고 같이 어렵게 올라왔었는데, 진짜 뭐 실업팀 하셨던 선출분들도 계시고, 또 뭐 구력 10년, 15년 치신 분들도 다 진짜 잘 치시고 하셔가지고. 그래도 다 졌잖아요, 그 사람들.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우리는 중요한 거는 정원아 여기만 이기면 우리가 1등이에요. 오늘 한번 이겨볼까요? 여기만 이기면 된다. 여기는 앞에 좀 안 좋아요 지금 스코어가. 그래서 좀 더럽게 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아니 안 그래도 1위, 3위가 다 이기고 쿨하게 하셔가지고 엄청 지금 부담돼. 1위 했는데 이제 지면 그렇게 되면 여기가 그냥 1위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1위 하는 거죠. 부담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. 파이팅해서 예. 자 우리 좀 재미난 게임 하시죠. 네. 호티러브 파이팅! 그래서 7시에 대관이 있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. 됐어. 저희가 얼른 집 빠르게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뛰어. 그렇지. 나이스 준비. 됐다. 됐다. 야. 됐다. 됐다. 야. 나이스. 나이스 볼리. 힘이 너무 들어갔어. 아니 맛있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1위를 했대? 이럴 수 있어. 되게 힘 내지. 아 공이 공이 좀 셌어요 공이. 나이스. 한번 줬어, 한번 바꿨어. 파이팅. 파이팅. 자, 이 팀만 잡으면 우리가 1등이다. 나이스. 나이스. 야, 철벽남매를 내가 또 쳐봤네. 철벽남매를. 정확히 중간을. 와! 나이스 발리.
할 만한데. 나쁘지 않아. 자자. 아, 됐다. 파이팅. 아, 이거 카메라 있으니까 좀 그렇네. 아, 나이스. 오케이. 또 올라. 올라. 나이스. 초반. 나이스. 우리 이것만 잡아봐요. 굿샷. 됐어. 유. 됐어. 내가 끝내겠다가 너무 너무 좋았어. 준비. 아, 미안. 와! 와! 해보리. 나이스. 정말 해보리. 아, 힘들어. 아, 저 시간이 없어요. 7시 대관했어요. 빨리 좀 해주세요. 아니야. 공을 끝까지 안 봐서 그래. 왜 안 잡아요, 왜? 들어왔어? 아, 나가는 줄 알았는데. 아우 잡았다. 아우 잡았다. 부피. 아, 나이스. 저기도 복불복이요. 아, 왜 이렇게 잘. 이렇게. 아, 잘 치네. 아, 화이팅. 유. 됐어. 천천히. 와. 됐어. 침착했어. 나름 침착했어. 우리 좋아, 지금 리듬 좋아. 나이스, 빨리. 나이스. 하이. 짜란데. 골 짜란데. 야. 짧아. 나온다. 예. 나온다. 예. 나이스. 화이팅. 와. 나이스, 빨리. 철통이지 뭐. 아니, 언제 이렇게 발리가 터졌어요? 철통이지, 철통. 발리 100%! 나이스, 빨리. 발리 100%! 발리 강조하셨어. 안 돼. 나이스! 야, 안 뛰어! 살려! 못 뛰어. 살려! 좋아!
사형. 자 이제부터 하자. 이제부터 해. 말렸어 말렸어. 아 의심도다. 그러니까. 아 말렸어 완전. 약간 미스터리인데. 약간 미스터리인데 지금. 안 돼. 아 나이스. 안 돼. 아 나이스. 잘한다. 좀 건방져 보였나? 어 죄송합니다. 저 여유 있어 보였어요. 저 건방져 여유 있어 보였어. 아, 아이. 와, 에이. 와, 에이. 얘 안 털어 가자. 내가 어떻게 쳐? 남동생. 이렇게 이렇게 좀. 저기에 남동생이 있다면 남정은 있다. 남동생. 나이스. 나도 있다. 아 남동생이 아니네. 여동생이네. 아. 죄송해. 야, 씨! 아, 포팅! 야! 이게 딱, 내 옆으로 온다. 야, 이거 1위팀 맞아? 내 옆으로. 아, 내가 튀겨갈게, 내 옆으로. 왔어, 우리한테. 미안해. 우리한테 완전 왔어요. 포팅하고 고 외치게 해주려고. 됐어! 준비! 요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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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우리는 실력자로 해야 돼. 약간 2, 3등애들은 우리랑 레벨이 달라서 내가 못 맞추겠더라고. 아니, 지금 볼이 맞네. 아까 걔들은 2, 3등 애들은 볼이 이상하더라고. 이상했죠. 실력자가 아니었어, 거기. 자, 따보자 했죠? 하이! 오케이 오케이. 아~ 가자.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야 길게 온다 공이. 왔어 왔어. 왔어 왔어. 찌는 거 아니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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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 아니죠. 너 그냥 말린 거죠 지금? 말렸어. 아 미쳤어! 아 미쳤어! 정훈아 아파! 야 내가 리턴을 잘해놨는데. 너무 놀랬어요. 리턴 너무 잘했어. 너무 놀래. 다시 내가 마무리할게. 아 나 진짜. 난 내가 끝내야 했네. 아. 아, 이런 그림을 만들어 준 거지. 수고하십니다. 수고하십니다. 아, 네. 다 말렸어, 초반에. 역시 포티러브. 예, 우리. 저 역시 우리 저희가 이걸 원한 거잖아요. 그렇죠. 우리가 그렸던 그림이긴 한데
너무 더 크게 그려져 버렸어요. 예. 퍼티러브에 대해 1등을 우리가 6방을 내버렸어요. 네. 아, 이거는 진짜. 아, 이거 박자야, 박자 아니야. 이거. 거짓말 같이 다 들어가던데. 아니, 근데 내가 진짜 이제 지금에서 하는 얘기인데요. 그 2, 3등한 애들은 볼이 나랑 템포가 안 맞더라고. 입맛이 안 맞았어.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. 딱 맞더라고. 딱. 이상하게 발리가 너무 정확하게 코스대로 그냥. 오늘 어떠셨습니까? 예.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. 마지막 게임을 정말 기다렸었는데, 야,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렇게 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. 아, 그래도 감사합니다. 예. 네, 지더라도 좀 빡빡했어야 되는데, 예. 저희가 너무 초반에 좀, 야, 이 코칭이 말려가지고, 그래서 재밌는 시간이었고, 예. 예, 아, 감사합니다. 예, 어떠셨습니까? 너무 힘든 하루였고요. 예. 다음번에 저희 부모님도 모셔서 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가족끼리 한번 오시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근데 여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네. 집에서 나온 지 지금 12시간이 지났어요. 그쵸. 아, 다들 지금 힘든 상태인데 네. 자, 포티러브 대회 1등은 역시 남정은 양상봉 포티러브였다. 와! 아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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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우리 만드는 놈도 그렇고 만드는 놈 밑에 분도 그렇고 지금 다들 늦은 시간까지 대회 네. 좀 고생하고 우리가 대회를 열고 12시간 동안 지금 촬영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.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가 참 아름답게 돼서 좋았다. 저도 좋았다. 예. 아, 정은 씨 역시. 아, 우리 내동생. 마지막 플레이 좋았어요. 내 동생. 아, 우리 오빠. 좋았어요. 우리 오빠. 아, 멀어질 뻔했어. 아까 2등 할 때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또 대회 열게요.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. 안녕. 안녕. 어떤 자신감이 생겨 너의 맘처럼 잘한다.